지금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산업구조는 물론 일하는 방식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 제도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급변하는 대산업 전환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일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더 이상 맞지를 않습니다. 현행법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 근무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활용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활용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개발이나 고소득 전문직은 다양한 업무 수행 방식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문이 밀리거나 업무가 폭증할 경우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획일적, 경직적인 규제 방식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같은 개선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쪼록이면 이번 토론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한무경 의원님과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